안녕하세요. 어드미션 마스터즈의 경험이 있는 단명문대 입학심사위원들과 함께 미국대학 입시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교육 컬럼니스트 진아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직업을 구할 때 인적 자산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지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를 아느냐 하는 것은 구직 활동의 전부는 아니지만 원하는 직업을 얻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가족과 친지의 네트워크를 제외를 하면 대학을 갓 졸업한 만 23세의 구직자는 대체로 같은 처지에 있는 만 23세 구직자들만 알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대학의 강력한 동문 네트워크입니다. 어떻게 동문 네트워크가 도움이 될까? 먼저 해야 할 일은 환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에 다녔다고 해서 사회에서 자동적으로 특권이 주어지고 장밋빛 미래가 쫙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문 네트워크에서 효과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면 대학 시절 주위에 있는 학생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나의 잠재적 직업 분야에서 일할 학생들이라면 돈독한 관계를 다져놔야 합니다. 동문 네트워크의 지원을 기대한다면 동문 행사에 참석은 필수입니다. 내가 일하고 싶은 분야에 있는 동문들에게 연락을 취하십시오. 직업 방향에 대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물어보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를 하고 조언을 해주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연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모든 직업의 85%는 네트워킹의 어떤 형태를 통해서 발견이 됩니다. 대학 졸업생 중 정확히 몇 퍼센트가 동문 커넥션을 통해서 취업을 했는지 보여주는 통계는 없지만 그 수치가 제법 크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동문 조직을 가진 대학들이 그렇지 않은 대학보다 더 나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강력한 동문 네트워크란 무엇일까? 강력한 동문 네트워크를 가진 대학을 가늠하는 두 가지의 지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문 조직의 규모, 둘째는 동문의 관대함, 즉 기부의 비율 및 액수입니다. 펜스테이트는 미국에서 가장 큰 동문 네트워크를 가진 대학으로 동문 조직 회원이 무려 17만 3천 명에 달합니다. 규모가 큰 일리노이 대학, NYU, 퍼듀, 인디애나, 미시건, 오하이오 스테이트, UCLA 등도 졸업생 숫자가 어마어마한 대학들입니다. 그러나 졸업생들이 얼마나 모교에 연결이 되어 있고 후배들에게 끈끈한 취업 관련 조언과 지원을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졸업생 중 상당한 비율이 모교에 기부금을 하는 것은 동문과 모교와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입니다. 소규모의 리버럴즈 칼리지들이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데 베이츠나 콜게이트, 윌리엄스, 미드베리, 클레어먼트 맥켄나, 켈튼 등이 좋은 예입니다. 기부금 액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졸업생 중 얼마나 많은 비율이 모교 발전을 위해서 기부하는가 하는 것은 단순히 종합적인 기부금 액수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와이 대학의 동문이자 부동산 거부인 제이 쉬들러는 모교에 6,900만 달러를 쾌척을 했습니다. 당연히 하와이 대학의 기부금 총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이것이 반드시 전체적으로 강력한 동문 네트워크를 보여주기는 지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학 리서치를 할 때 학교 웹사이트에서 커리어 서비스를 검색을 해서 재학생과 동문이 연결되도록 대학이 어떻게 돕는지 알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커리어 페어, 모의 인터뷰, 동문을 포함한 초청 간담회 등의 행사가 잘 기획되어 있는지 증거를 살펴봅니다. 커리어 서비스가 부서가 높은 평판을 받는 대학들로는 라이스 대학, 하비머드, 밥슨, 다르머스, 듀크, 펜스테이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문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은 이것의 영향력이 지역적이냐, 전국적이냐, 또는 국제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특정 분야에서 일할 목표를 가지고 있거나 또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동문 네트워크의 영향력 범위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일하고 싶은 분야나 지역에 어떤 동문 네트워크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최고의 IT 기업들이 스탠퍼드나 MIT, UC 버클리, 캘텍 졸업생을 많이, 가장 많이 뽑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물론 앞서 언급한 대학 출신도 많지만 워싱턴주에 있는 대학 출신도 많다는 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워싱턴주에 있기 때문에 University of Washington, Washington State, 그리고 Western Washington University 졸업생을 상당수 고용을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에 위치한 애플은 로컬 대학인 샌호세 스테이트에서도 직원을 대거 채용을 하고 University of Texas Austin 졸업생도 많이 뽑습니다. 월스트리트 금융과도 비슷합니다. 아이비리그와 명문 리버럴즈 칼리지 출신도 많지만 러커스 대학 졸업생도 많이 뽑습니다. 러커스가 뉴욕과 가까운 데다가 동문 베이스가 넓기 때문에 미래의 금융계의 종사자들에게는 다른 지역에 있는 명문 사립대학보다 러커스가 더 나은 선택이 될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지원할 대학을 리서치를 하고 결정을 할 때 동문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고려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의 미래의 직업 분야와 지리적 요건을 함께 고려를 해서 동문 네트워크의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학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에 진학을 하든지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이미 진출을 해서 입지를 다진 동문들과 연결성을 갖는다면 미래를 위한 큰 투자가 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만한 인적 자산인 것입니다. 오늘은 강력한 우군이 되어주는 동문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 컨설팅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 김이었습니다.